1년에 한번온 가족이 떠나는 여름 휴가. 올해는 플로리다에 있는 파나마 시티 비치로 다녀왔습니다. 파나마 시티 비치는 제가 사는 곳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지루한 시간이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바다 중에 하나라 자주 찾는 곳입니다. 몇 시간 달리다 보니 알라바마주가 나오네요. 바다로 둘러싸인 플로리다는 언제 와도 기분 좋고 설레입니다. 가다 보니 길거리에 죽어 있는 고양이를 치우는 분이 보이네. 6시간을 달려 드디어 저희가 예약한 혼도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묵을 방번호를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보통 바다에 오면 호텔에서 1박 정도 하고 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콘도를 예약했습니다. 올 초에 예약했는데도 방이 많이 없어서 2박에 $800 정도에 예약했는데 그나마 이 규모에선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어요. 체크인하고 파킹비 내려고 오피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함께 묵을 사람들 이름과 나이 등을 모두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체크인을 끝내고 여기 시설 이용할 때 필요한 팔찌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짐을 한 카트 보내고도 남아서 가방 하나씩 들고 뒤따라갔어요. 체크인 시간이 4시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보통 호텔은 일찍 가도 방이 준비되면 일찍 들어가게 해주고 또 체크인할 때 별 말이 없었어서 짐 다 들고 올라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하는 여자 둘이 짜증내면서 일 안 끝났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4시가 넘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미리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니 청소하던 애들이 말도 없이 가버렸네요. 밖에 벽이나 계단 이런 데가 너무 더러워서 실망했는데 다행히 내부의 전체적인 모습은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에 주방이 딸린 콘도입니다. 넓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엄청 노후되고 더러웠어요. 개별 화장실이 있는 이 방은 아버지가 쓰실 거예요. 바다도 아주 잘 보입니다. 거실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었어요. 보드게임이랑 바다에서 놀 수 있는 부기보드 등도 있어서 좋았어요. 주방용품도 쓱 확인합니다. 뭐가 많긴 한데 냄비들이 다 썩은 냄비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있을 건 다 있는데 지저분했네요. 유물이다, 유물. 조심히 손 닦아.
사이로 보이는 뷰가 멋지네요. 라면이 있는 동안 나가보려는데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에어컨 켜놓고 여기 문 열어두면 에어컨이 망가지니 벌금 왕창 때린다는 문구네요. 당연한 상식이니 그럴 일도 없는데 너무 위압감 있게 써놔서 좀 그랬어요. 배를 채우고 나와보니 웬 소방차가 와 있었습니다. 바다로 가볼까? 소방차 아니야? 어. 뭔 사고가 나긴 났나봐요. 경찰도 왔네. 콘도 뒤쪽으로 이렇게 큰 공터랑 그네랑 작은 수영장이 있었어. 상어가 나타났네.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수건이나 비누 등이 거의 없어서 예약한 바카사라는 사이트를 통해 하우스키핑에 전화했었는데 얘기하니 내일 갖다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오늘은 뭘로 쓰냐고 하니까 그럼 지금 갖다 주겠다며 뭔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얘기했어요. 방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기분이 상했는데 바다를 보니 좀 보상이 되더라고요. 저희 딴에는 큰돈 들여서 온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설이나 하우스키핑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생각을 해보니 나름 성수기에 바다 콘도 2박에 800달러면 콘도기에 모텔 정도 수준을 생각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남기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콘도는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다들 기분이 안 좋았는데 바다에 나와 물놀이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맛스러운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아름답던 바다가 이제 검은색이 되었어요. 첫날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즐거운 물놀이를 보여드릴게요.